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되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국민들의 염원, 당원들의 염원, 촛불의 염원이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나서달라는 거예요. 앞장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J와 비교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압도적인 지지율 70% 이상에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탄압. 물론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DJ는 목숨까지 잃을 뻔 했지 않습니까? 일본 앞바다에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만큼의 버금가는 모욕. 그런데 얼마나 많이 탄압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지지를 지금 받고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DJ와 같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J처럼 물러서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민족 문제, 통일 문제, 미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촛불 민심이 또 한 번 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정권이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애한테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더 좌절을 하거든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재명 의원과 정청래 이제 선배님이나 뭐 이런 분들 좀 되셨는데 정말 잘해 주시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고. 예, 아무튼 뭐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은 이제 뭐 형은 이제 뭐 저랑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쟤는 인간도 아니다, 쟤네들은. 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괴물. 인간으로서는 정말 아무튼 어떤 공감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인정해 주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은 이제 끌어내리기를 원하고 지금 이제 못된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나는 돌멩이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인사는 한번 끝에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나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두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개굴 파괴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핀두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개굴 파괴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